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는 포항의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이 맞다는 걸 이제 악인하고 이제 포항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 절대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지역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원소수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쪼 올라오니까요. 네, 그리고 적절하게 재화로 삼아서 근처에 자연사박물관이 나오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국립공원으로 비용을 받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도 좀 해가면 상도 주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도 예술과 함께 음악과 함께 멋지게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호 발전과 함께 오늘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의 일부 권리를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오픈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찾는 방법에서 여러분을 알려줍니다. 이미 이제 서경은 하고 다이아몬드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포항의 이 다이아몬드는 공룡이 원소수라고 했죠. 그리고 공룡이 석회암과 어울려서 다양한 공룡들이 이렇게 그 특성에 따라서 색상과 특징, 에너지 값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치환이 되고 결국 다이아몬드로 된다. 또 일반 보석으로 되는 게 있고 사가서 그냥 흙으로 가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보이시나요? 이건 여기는 다이아몬드 제법 많습니다. 제 눈에는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죠. 자, 여기 하나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이트가 하나 투명도 질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한 40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질이 좋죠. 네, 투명도 상당히 좋고 90점짜리가 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그린인데 원소스예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옥으로 넘어갈지 다이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느낌은 다이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두는 게 낫죠. 자, 조금 발견이 안 되고 잘 자라고 있으라 한 10년, 20년 상온에서 다이아가 되는 거니까요. 근처는 이제 다이아몬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쪽 어딘가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자, 봅시다. 야, 이거는 맞긴 맞는데 아직 덜 됐어요. 쪄야 돼요. 쪄야 됩니다. 쪄야 되는데 여기 좋네요. 요 투명도가 좀 질이 좋은 게 하나 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네, 괜찮아요. 요거는 다이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투명도가 좀 좋아서 요런 거는 이제 중급 이상 됩니다. 핑크 다이아로서 상당히 커팅해 놓으면 이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아쉽게도 좋긴 하나 투명도가 약해요.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이건 러프라고 말해요. 이런 게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쉽지만 투명도 좋고 한데 뭐 색깔은 이쁘겠지만 이런 거는 좀 찌도록 내버려 싶다. 그래서 그냥 던져 놓을게요. 자, 이제 투명 어떻게 될지는 얘한테 맡깁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아쉽네요. 자, 어이구,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얘는 이제 블랙 투명도가 좀 올라왔어요. 그린과 핑크가 어울려져요. 요거는 괜찮아요. 자, 세 개. 이 밭은 제가 좀 안 건드리는 밭인데 네,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네, 여기는 상당한 밭이에요. 눈에 보인 아까 봤는데 이거 좀 또 찾아야 되나. 이게 눈이 너무 어두워요. 현란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지난번에 스키암 바로 하나 찾아놓고 바로 옆에 있는 걸 놓치고 간 경우도 있어요. 영상에서 저기는 자, 맞긴 맞는데 자, 이거는 조금 덜 됐네요. 그린인데 투명하기만 했으면 너무 이뻤을 텐데 아쉽네. 약간 투명 왔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그냥 둡시다. 아쉽고 자, 이거는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두고 자, 여기서 자, 요것도 투명도 떨어져요. 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이 있고 야, 여기 그림이 제법 있네요. 근데 좀 안 되겠어요. 요거는 투명도 떨어져요.
자, 요거는, 아, 요건 조금 올라왔는데, 조금 더 찌게끔 놔둡시다. 예, 요거는 한 1년 뒤에 가져갈게요. 뭐, 발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 돼. 근데, 전체를 안 알려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탐욕이 조장되면 안 됩니다. 예. 지식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받을 준비가 돼야죠. 자, 여기에 요거는 이제 이빨이 치안이 돼서 다이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이거는 뭐 한 1캐, 5캐라트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요거는 그냥 둘게요.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안 가져갑니다. 요 정도는 워낙 많으니까 안 가져가고 나중에 찾으세요. 자, 여기 블루가 하나 있네요. 자, 블루가 있는데 자, 블루는, 아, 이건 질이 안 좋았네. 질이 안 좋은 블루예요. 투명도가 떨어진. 자, 그린이 하나, 요 그린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 그린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좀 괜찮아 보여요. 요거는 조금 특색이 있는 그린이네요. 투명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뻐요. 요거는 올라왔어요. 다이아입니다. 자, 요거는 옥이 아니에요. 옥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옥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원소도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는, 아, 좀 아쉽고. 천천히 보면, 너무나 많은데 요 밭은 엄청난 밭이에요. 자, 여기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올라오는데 고기 육포처럼 됐죠. 이게 조금 더 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냅둬야 됩니다. 자, 냅둬야 투명도가 좀 더 되기까지 빠져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몸이 해로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뼈 성분이나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호흡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은 기억을 잘 해두세요. 네, 요거는 조금 아직 찌지 않았네요. 자, 요 정도 할까요? 아니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을 좀 끊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보시고 테스트를 봅시다. 여기가 많기는 한데 자,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이빨이 좀 된 것 같아. 이거 이뻐요. 이거 괜찮네. 핑크인데 핑크 이거는 이제 이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빨 빠진 것이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빨이나 발톱 또는 발가락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확률이 높겠어요. 그리고 머리통. 머리통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게 뇌도 있고 그리고 심장 요렇게 그리고 갈비뼈 쪽 뭐 요런 식으로 제가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알도 다이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뼈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상태인데 다이아는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로 안 됩니다. 그냥 그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요것도 뼈가 많네요. 요건 실제 뼈입니다. 그래서 요건 보시면 공룡 조류뼈네요. 머리. 아, 이거는 이제 원소스 뼈니까 눈하고 딱 보이죠? 그죠? 뼈죠? 요런 건 제가 그냥 가져갈게요. 왜냐하면 뼈니까. 요거는 이제 학계 없는 이제 데이터에 스캠이 섞여 있는 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스캠이 이제 뼈가 묶여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백화현상도 같이 왔어요. 좋습니다. 이제 다이아는 지금 아까 한 게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놓쳤어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위에서 보면 보일 텐데 자 위에서 보면 보일 텐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자, 너무 가까이 봐서도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또 보니까 네, 요거는 뭐 아니고 자, 저거는 맞긴 맞는데 얘도 너무 아직 그 핏줄이 많아요. 네, 핑크 다이아.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이상 광역 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습감정원 앵두금 성분 부소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